세계의 한국화는 멈출 수 없다는 다소 파격적인 말로 돌이켜보면 한국이 문화 수출에 뛰어든 것은 천재적인 일이었다. 한국에는 언급할 가치가 있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지만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비엔나에서의 한국 대중문화의 흔적들. 최근 우리 한국 문화를 이야기하며 K-Craze라고 표현한 기사 등 여러 외신들의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모처럼 독일어권에서 우리 문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전해드릴까 합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여러 매체들을 조사해봤고 그중 너 다섯 개 매체의 글들을 중첩되지 않게 요약해봤습니다. 사유의 나라 독일, 독일이 한류를 다룰 때는 딱딱한 그들의 원래 이미지에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들만의 독특한 사고가 담긴 글쓰기는 계속됩니다. 한류 팬이라면 꼭 알아야 한다며 우리 한글 용어들까지 유머스럽게 다루는 등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여러 영어 기사들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먼저 보실 것이 루체르너 짜이퉁이라는 매체인데 참고로 독일의 미디어들을 검색해보면 지금 보시는 장문의 글이 여러 미디어들에 의해 인용되고 조금씩 각색되면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꽤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문화국가로 발전했다. 이 국가는 어떻게 그걸 해낸 것일까? 오징어 게임은 몇 주간 전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심지어 북한의 선전 매체조차도 이 시리즈가 한국 사회의 부조리들을 증명했다며 한국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시도할 정도였다. 또한 인터넷 검열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이 드라마를 볼 수 없는 중국에서도 엄청난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오징어 게임만큼 세계적인 시대정신을 강타한 시리즈는 없다. 대형 온라인 언어 서비스 듀오링고는 지구촌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어 붐을 명확히 알렸다. 미국을 보자면 9월 오징어 게임 출시 이후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더 많은 사용자들이 한국어 코스에 등록했다. 영국에서는 70%가 증가했다. 현재 가장 성공적인 시리즈들이 모두 한국에서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9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문화수출에 노력해왔다. K-POP과 K-드라마의 성공은 쓰라린 실패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90년대 후반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큰 타격을 입었다. 위기가 없었다면 한류는 아마 절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류의 탄생을 쓴 저자 홍은희 씨는 그 글에서 말했다. 98년 선출된 김대중 대통령은 홍은희 씨의 묘사에 의하자면 아마도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국가 이미지 캠페인을 시작했다. 여전히 고립되었던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세계사회에 합류해야 하며 대중문화는 이러한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하는 수단이었다. 돌이켜보면 한국이 문화수출에 뛰어든 것은 천재적인 일이었다. 한국에는 언급할 가치가 있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지만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위기를 경험할 때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동시에 심각한 이미지 문제와 씨름도 해야 했다.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 보통 근면한 삼성 직원들을 연상시키곤 했는데 이는 지금과 같은 힙합 아이콘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일만 하는 다소 재미는 없는 사람들 이미지였다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 한국은 박찬욱, 봉준호, 김기덕 등 여러 감독들이 유럽 관객들의 존경을 받게 됐다. 아시아권에서는 소녀시대와 같은 달콤한 팝이 특히 인기를 끌게 됐다. 넷플릭스도 이를 놓치지 않았다. 이 미국 회사는 이미 한국의 작품들에 7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이미 여러 시리즈들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2012년 싸이와 함께 시작된 대중음악의 성공은 BTS에 의해 진정한 한류의 돌파구를 열게 됐다. 최근 콜드플레이와 협업을 한 이 보이밴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그룹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봉준호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은 걸작 기생충으로 오스카상을 수상했는데 외국어 영화로서는 최초였다. 새롭게 얻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서울의 풍경도 바꿔놓았다. 홍대와 이태원 거리는 한국의 대중음악, 패션 디자인 및 TV 시리즈에 대한 매력 때문에 동아시아에 끌린 유럽 교환학생들과 젊은 창작자들로 오래전부터 북적이고 있다. 노이의 비르샤 짜이퉁이라는 매체에서도 짧은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 짧지만 핵심 키워드는 다 말한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놀라운 성공은 한국이 문화적 글로벌 플레이어로 거침없이 부상했음을 증명한다 라는 제목부터 많은 걸 정리해주고 있고 앞선 기사와 마찬가지로 역시 이 기사에서도 한국 문화가 성공의 물결을 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라는 말이 서두에 등장했습니다. 또한 한국 영화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에 거의 익숙해졌다고도 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은 당연하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말이죠. 결국 한류를 받아들이는 건 이제 당연하다는 말인데 이제 서구 매체들에서 이런 글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기사는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의 에피소드로 마감했습니다. 그는 촬영 중 치아 6개를 잃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며 세계적으로 히트한 작품에 들어간 엄청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언니와 오빠 그리고 화끈한 트로트라는 우리로서는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를 내놓은 주잇 도이체 짜이퉁은 더 나아가 아예 한류 팬이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한국어들까지 소개했습니다. 현재 엔터테인먼트 강국인 대한민국을 지나칠 수는 없다. 현지 언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파이팅! 이라는 제시어를 처음 소제목으로 내놓은 이 글은 세계의 한국화는 멈출 수 없다는 다소 파격적인 말로 시작합니다.
앞서 다뤘으니 여기서도 중간중간 언급되는 오징어 게임 이야기는 배제하고 보겠습니다. 한국의 무역협회는 한국의 만화 수출이 2020년 4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K-POP의 세계적인 성공은 확실히 이미 진행 중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향후 음악 및 시리즈의 소비를 따라가려면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세계 언어에 대한 접근에 있어 유서 깊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추구한 26개 단어들 중 일부로 시작해도 나쁠 것이 없다. 여기서 기사는 또 유머스럽게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비록 이 선택이 엔터테인먼트 초강대국의 사람들과 근본적인 논쟁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배울 점이 많다. 그리고 쭉 단어들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좀 재미있고 특이한 설명 위주로만 짧게 추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서방에도 꽤 많이 알려진 우리 한국의 단어 애교부터 소개합니다. 애교. 한국 팝스타 특유의 달콤한 매력, 달콤한 행동으로 묘사된다. 무언가를 원할 때 사용하는 달콤한 행동으로 이해한다. 치맥. 한국인들이 치맥가자라고 하면 그건 적당한 선술집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고 싶다는 뜻이다. 대박. 해당하는 독일어는 다음과 같다. 가일. 파이팅. 영어와는 다르게 발음하며 표현에는 항상 느낌표가 따라가곤 한다. 한류. 우리가 애교, 치맥 같은 한국의 용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태평양에 위치한 산지가 많은 땅인 한국은 세계 지도에서 쉽게 간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집중된 일관성, 창의성, 그리고 사업 본능을 가지고 갈 만한 주류 지역이 없기 때문이다. K-POP, K-드라마, K-food, K-뷰티 등이 세계를 매료시킨다. 그것이 한류이다. 한국 문화의 파도, 커지는 꿈만큼이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글. 한국의 알파벳으로 정확히 575세이다. 젊은 언어, 고대 중국 문자나 일본 문자보다 훨씬 더 명확하다. 김밥. 외국인들에게는 스시와 비슷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스시가 아니다. 스시에는 식초가 있지만 김밥에는 식초가 없다. 게다가 스시는 일본식이다. 한국에서는 그 차이를 중요시한다. 먹방. 이는 한국인들이 가진 음식과의 복잡한 관계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여러분들도 매우 좋아할 수 있지만 그를 위해서는 욕구를 진정시킬 줄 알아야 한다. 오빠. 독일어의 할아버지, 오빠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트로트. 이 장르는 한국이 가장 빨리 노년층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에 맞춰 다시 많은 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트로트는 뜨겁다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실었었다. K-POP 고객들에게는 트로트가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좋아할 필요까지는 없다. 기사는 이외에도 언니, 한복, 반찬, 삼겹살, 잡채, K-드라마 등 다양한 단어들을 유머를 곁들여 소개했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긍정적이고 유머스럽게 쓰여져서 한류를 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없는 미소를 자아내도록 하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엔나에서의 한국 대중문화의 흔적들. 독일 바로 옆 오스트리아에서도 이렇게 관련 기사들이 나오곤 합니다. 한 여행 전문 잡지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정이 커지고 있다. 비엔나에서도 K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제를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현대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공식적인 명칭을 알아야 한다며 이는 한류 또는 코리안 웨이브라는 국제적인 무브먼트라며 90년대 중국을 휩쓸면서 중국인들이 부르기 시작한 명칭으로 이 파도는 동남아시아를 휩쓸었고 2010년대 후반에는 중유럽에도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음악, 음식, 뷰티 제품 등이 소셜미디어를 핫하게 점령하고 있는 이 한류는 물론 서울, 부산, 인천 등 한국의 일상에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전히 여행에 제한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비엔나의 K존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여러 정황상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빈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급증하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 보신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와 정비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한국 문화의 폭발적인 성장기에 있어 서구권 삶에 들어가 정착하는 극초반, 초창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온통 연결된 시대, 우리 개인들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 함께하는 기여자가 될 수도, 때로는 방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앞으로도 지구촌 구석구석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버튼, 흥미로운 소식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드립니다.